안녕하세요. 자, 1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경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코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경과를 작년 열심히 정리하다가 11월부터 정리를 제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리를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유튜브 방송으로 시작되긴 했는데요. 뭐 전체적인 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개요를 정리하는 식으로 일단은 운영을 할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 개요를 한번 쭉 보겠는데요. 자, 주요 오늘 지표가 두 가지인데, 영국의 총 사망자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총 확진자가 26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이게 많이, 거의 이제 어제 이제 1억 명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카운트를 더 이상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참고적으로만 이제 적기로 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점차적으로도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했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통계를 좀 보면요, 지금 이 시각 통계가 지금 거의 1억 지금 94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17만 명.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 거의 7,30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봐도 지금 미국이 2,600, 인도가 1,069만 명, 브라질 893만 명. 아니, 확진자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명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누적 사망자가 오늘 10만 2,200명 넘었는데,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 그리고 국내 신규 확진자는 꽤 늘었어요. 그 광주에서 이제 많이 는 광주에서 선교회별 확진이 굉장히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559명이 늘어가지고 늘었고요. 늘어서 76,429명이고요. 격리 중인 사람 분들도 많이 격리 해제가 많이 늘었죠. 늘었긴 했지만 국내 발생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이의 선교에 관련해서 지금 대전에서 총 176명, 광주에서 147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비인가 선교에 관련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단속을 더 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을 보면은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해서 5,213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26명, 성북구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1,173명 순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 IM 선교에서 지금 또 대전 광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IM 선교회 22개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전수하겠다. 그래서 아마 20일 정도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누적된 게 아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 미인과 교육시설도 정교실로 분리해가지고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스웨덴 의대에서 중증 코로나가 19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로 관련했다. 그래서 T세포 억제하는 골수에 유래해서 중증 환자 혈액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코로나 중증도 예측이 가능한 생물지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를 주도한 세렌생 교수인데요. 여기
과학자들이 단백골수 유해 억제 세포라는 면역 세포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서 이 면역 세포의 수치가 혈중 수치가 매우 높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자 중증 코로나19를 예측하는 생물 지표로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임상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하지만 아직 환자의 샘플 수가 이 연구에 의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그 7시경에 그 시각처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발표를 했는데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를 경증외 중등증하고 고인후군에 사용할수록 권고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상을 마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조건부로 자 삼상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계속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중앙 약사의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이 자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되더라. 그리고 그 조건이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에 7일 내 증상이 발현한 자, 여기서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밑에 본 것처럼 임상 이상에서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확인해 못했다.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더 정확한 임상 성계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상을 더 여기 위에 있죠?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3상 임상 결과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전쟁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모의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다 보면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부작용 피해 소송도 이제 늘어날 것인데 이걸 통해 이 때문에 자 최재우 고려대 의대 예방과학 교수가 코로나19 전쟁 이 토론회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행정 소송 등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상을 위해 개정을 통해 보상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우리 진주에서 그 선교에 관련해서 기도원인가요? 국제기도원 거기서 고양이에게 처음으로 이제 국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한 이틀 앞서가지고 1월 19일에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서 내원한 5년상 스컷 프렌즈 불독에서 동물용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키트 양성을 보였고 PCR 검사에서 양성이 보였다. 그래서 아마 저 고양이보다 훨씬 더 이틀 빠른 국내 최초 동물 감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YTN으로 봤는데 수의사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일단은 동물용 치료제는 없고 치료제 백신은 치료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없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그 개나 고양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깨어앉거나 만약 자기가 걸렸을 경우에 깨어앉거나 마스크 뭐 뽀뽀하지 말고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해외 뉴스인데요. 영국발 변이가 우리 며칠 전에는 그 영국 총리가 나와가지고 영국 배구의 치명률이 좀 높다 했는데 이번에는 젊은층 여성에게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즉 세포 침투 및 채널 이동이 쉬워서 증상도 심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곧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 양산하고 보급은 6월달에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꼬였네요. 아 이랬어. 보급을 할 것이고 미국도 2억 회분을 추가 구매할 것이다.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백신 접종이 아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맞기가 더 힘들, 구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그래서 중국산 백신을 구입한 나라들이 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 되거든요.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그 중국산 백신을 산 국가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코로나 백신이 덜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해당 국가가 바이러스를 정복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니 그 50%밖에 그 효과가 50%밖에 안 되고 또 지금 터키 같은 데는 아예 중국산 백신이 그 공급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백신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아르헨티나인가요? 네, 하여튼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CDC에서 자 발표가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그전 CDC 국장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결과로 학교가 밖보다 안전하다. 뭐만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 이번에 대면 수업을 지금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뭐 학습 불평등 때문에 다만 연구원들은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가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그리고 자진 실내 환기 등의 이런 예방 조치를 항상 했기 때문에 감염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항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밀폐 공간 이건 반대. 이거는 정반대로 이게 2주 만에 집단 감염 발생한 이스라엘 얘기죠. 이게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데 빌 게이츠가 나와가지고 내가 코더를 꺼냈더냐 무슨 음모론이 저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나왔냐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발끈 그에 대한 발끈했다. 그래서 진짜 그 민사 많아요. 뭐 마이크로 칩을 심었니 뭐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5G, 5G의 그 송신탑이 뭐 코로나를 퍼트리느냐 해가지고 불타는 그 정도 있었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믿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냐 그거죠? 이런 음모에 휘둘린다 교육을 해야 된다. 돈을 엄청 많이 투자했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퍼트렸거나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를 퍼트렸어 아니면은 이미 이 사태가 올줄 알았어. 나 이제 그런 음모론이 좀 많이 나왔죠.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실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쿄 올림픽 얘기 나왔는데요. 좀 미국이 좀 나서지는 거 아니냐. 어제는 뭐 플로리다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대신 하겠다는데 거기가 더 심하거든요, 지금. 더 심해 거기가. 더 심한데 아유 참. 여기도 다 벗고 저기도 다 벗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올림픽 진행 관련 긍정적 발언해 주면은 일본 출전력을 얻는다. 그래요. 자녀를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아일랜드가 봉쇄령을 강화시켰다. 아이고 왜 이럴까 이게. 꺼봐 꼬였네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하나 더 걸리는데 자 EU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것이 좀 임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연구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을 맞아야겠어. 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고령층에도 이 백신 효과가 있어요라고요 반박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이고 지금 화이자도 지금 백신 생산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유럽에서 백신 생산이 아이고 더 늦춰지겠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또 인도에서 생산 공장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생산을 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사 중인 그 공장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미얀마가 인도가 기증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150만 회분을 지금 의료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거나 또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